자, 오늘은 군인분들께서 전역 후에 한 달 혹은 두 달 안에 어떤 머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전형적으로 지금 이제 전역을 하시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모습입니다. 위쪽에 있는 머리 길이는 아무래도 길이감이 있지만 내려갈수록 머리 길이감이 지금 짧아지고 있죠. 그리고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내려갈수록 모량까지 적어지시는 타입이라 두피가 조금 더 하얗게 뜨시는 분인데 이렇게 될수록 아래쪽에 있는 길이는 더욱더 건들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뒤쪽으로는 지금 앞쪽에 비해서 뒤쪽에 있는 모량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뒤쪽은 지금 커트를 해줘야 됩니다. 헤어 라인부터 따줄게요. 라인 정리만 해도 충분히 깔끔해질 수 있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에 비해서 오히려 더 모량이 많고 무거운 게 좀 내려와 있어요. 왜 짝짝인가 하시는데 누구나 두상은 짝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게 요즘 남자분들 다리깡 별로 안 좋아하죠. 바위로 올려치겠습니다. 이렇게 층을 만들어준 다음에 요 구간을 커트를 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요구도 가능하지만 내 머리는 내가 아는 게 내 머리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게 지금 층과 높이를 조절한 모습이고 여기는 아직 못했기 때문에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부자연스럽지 않도록 45도로 틀어서 자연스럽게 각도를 기울여줍니다. 그리고 뒷질을 하는 게 좋겠죠? 요게 지금 정면 샷입니다. 이제 좀 티가 나죠? 올려친 옆부분이 높이가 이 정도가 되니까 이 높이를 굴리면서 라인을 만들어 줄 건데 그 굴린 위치의 아랫부분은 전부 다 제거할 겁니다. 다만 올라갈수록 길게 4.5mm 제 1차 구간 그리고 6mm 길이로 제 2차 구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서서히 길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톡 튀어나왔죠? 이 톡 튀어나온 구간을 제거를 잘 해줘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나는 부분이에요. 이 뽀뽀하는 부분을 잘 건드려주지 못하면은 어떠한 한 구간이 많이 진해질 수 있는데 일로도 그랄주고 일로도 그랄줘야 예쁘겠죠? 그리고 이제 바위로 정리 한번 해야겠죠? 이거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이 은근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뒷머리 헤어라인. 뒤쪽 헤어라인이 중요한 이유는 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끝선에 따라서 내 목에 대한 모양 결정이 나요. 여기에 대한 딜레이 캐치는 디자이너분의 역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디테일링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 이거는 보통 본인만 아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 잡아줘야 됩니다. 앞쪽으로 굴려줘야 예쁘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전역하고 나서 한 달 길렀던 분들이나 한 달 반 길렀던 분들에 대한 공통사항입니다. 여기 이 부분도 사실 앞머리랑 맞춰서 커트를 딱 하면 예쁘긴 한데 여기 낮춘 이유가 머리를 길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디자이너와 이제 손님과의 소통관계로 끝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자세히 보시면 고객님 앞머리가 짧고 옆에 여기 이 부분 조금 더 길잖아요. 네. 여기를 맞게 잘라드릴까요? 아니면은 지금 멈출까요? 지금 멈출게요. 네.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 고생하셨습니다.